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거지, 299페이지,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점유는 딱두 개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점유이론. 무슨 이론? 점유이론. 그제? 점유이론하고, 요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 여기서 나오거든. 여러분, 점유이론은 아까 봤다시피, 뭐, 자주 타주하고,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보자. 거기서 잘 낸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판례. 판례인데, 아까 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되면은 전후 양시에 뭐가 달라도,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하고? 추정. 그럼 승계했다. 특정 승계인 거는 합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데 합산하는 경우는 하자도 뭐 한다? 승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점유에서는 항상 누가 기준? 제가 금방 보냈어.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무조건. 점유자에서는 무조건. 그럼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노? 회복자. 그래서 항상 누가 입증? 회복자. 그럼, 근데,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여기서 점유는 비정상 점유. 요 회복자는 진정한 권리자. 누가 입증? 회복자가 입증. 그지? 회복자가 입증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1번,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 여러분 선의 점유자 하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선의 점유자의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그지? 무슨 수치권? 과실 수치권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과실이라는 것은 천년 과실이 있고, 무슨 과실? 법정 과실이 있다. 여러분, 천년 과실은 기본 용법, 소가, 송아지, 개가, 강아지, 사과 나무에서 사과, 배 나무에서 배, 이런 거지? 하고, 천년 과실 기본 용법이고, 그 다음에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요? 사용료, 치료, 차임, 돈에 대한 사용료를 이자, 이런 거네. 이런 이제, 예, 그래서 사용료를, 그래서 뭐, 우리는 천연과실보다는 주로 법정과실 많이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과실수치권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아까 무슨 점유자? 선의. 그럼 선의라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군데 빨리. 갑건데 누가 어리 갑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자기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 거라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그지? 하면은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지? 그러면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해도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득, 부당이득 나오면 OX? X. 선의 점자 과실수칙금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지? 그럼 선의의 점유자는, 됐습니까?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자에게 뭐, 이득, 부당이득, 청구하면 OX? X.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이득, 부당이득, 이건 없지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행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배상?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가지고,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어가지고, 과실이 있어가지고, 잘못이 있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은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을 이유로 뭐를 이유로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칙금 범위 안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나오면 OX X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고. 요게 몇 조냐면 201조. 자, 그럼 좋다.
회복자가 입증했대기에 그럼 선인은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돌려주면서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죠. 근데 물건이 그대로 있다. 별 문제 없는데 물건이 훼손됐습니다. 금방 뭐래도 훼손되면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선이든 악이든. 됐습니까? 자, 물건 돌려주고 선인은 무슨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두 번째 점유물이 어떻게 됐다 빨리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이거 뭐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물어준다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물어준다 얘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물어준다 얘 됐습니까 선이 점유 악의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익. 무슨 이익?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 배상하고, 그 다음에 타주인 경우는 자주인 경우는 악인 경우는 뭐 모든 손에 물어준다 이게 타주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무슨 손에 모든 손에 물어준다. 자 다시 합니다. 자 어떻게 훼손됐다 무조건 물어준다. 멸실 훼손됐다 무조건 물어주는데 딱 한 게 뭐 선이의 자주 자주의 선이 선이의 자주 자주의 선이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 그 외에는 남은 무조건 그 두 개가 요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가 아니면 무조건 뭐, 모든 손에. 물어주고, 요게 200이죠. 자, 물어줘. 자, 1번. 돌려주는데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선의일 때 아기는 사용료에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훼손됐다 물어주고. 1번 뭐 하고? 돌려주고. 2번 훼손됐다 뭐? 물어주고. 주고. 자, 세 번째. 잘 내는데. 점유자의 요거는 1번 돌려주고 2번 물어주고 3번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어요? 비용 들었어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대. 요거는 누가 행사한다 빨리? 점유자가. 점유자의 비용 산청권. 잘린다 요거. 근데 203조인데 자 여기는 선의 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누구에게 인정합니까?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무슨 두?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무슨 두? 모두. 그럼 악의 점유자 대표적으로 누구? 도둑놈. 도둑놈에게도 인정하는 권리 하면 도둑놈에게 인정하는 권리 하면 뭐? 비용상한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필요비와 유익비.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 여러분,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점유자가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점유자가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통상의 필요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요 과실을 수취한 경우 하면 다른 말로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한 경우는 다시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는 기본적인 거는 누가 부담한다? 빨리 점유자가 부담한다. 예?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사용한 경우는 필요비 전액 청구 못한다. OX? X. 무슨 필요비만? 통상 필요.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태풍으로 뭐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익비는 반환시. 반환시 가액의 증가가
바란시 가이거전가가 무순전 현존하는 경우, 바란시 가이거전가가 현존하는 경우, 자 지금 누가 달라노 이거? 점유자가 달라져. 주는 사람은 누가 주노?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 선택은 주는 사람이 선택한다. 여기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점유자가 청구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 청구하느냐 하면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소유자. 여기서는 무슨 자? 회복자. 여러분 우리 임대차에서도 필요비, 유익비 다 있는데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냐 하면 누가? 임대인.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인데 누가 선택?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유익비 나오면 누가 선택? 빨리 소유자가 선택한다. 이게? 여기서는 무슨 자? 회복자. 임대차에서는 누구? 임대인. 전세권에서 전세권 뭐? 설정.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자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남아있어야 되거든. 평가해 보니까 12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100만 원. 자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평가해 보니까 7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70만 원.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 두 개는 지금 어떻게 물건 돌려주고 훼손됐다 물어주고 한데 이거는 언제 달렸냐 물건 뭐 하면서 반환하면서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받은 때 해가지고 뭐 하면서 반환하면서 뭐 주세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게 둘 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언제 행사할 수 있냐면은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받은 때 반환 청구받은 때 둘 다 고 근데 요 필요비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기간도 허여 안 된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요 유익비는 내가 지금 없고 8개월 후에 주겠다. 몇 개월 후에 주겠다? 8개월. 그래서 기간 허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된다. 필요비. 사용한 경우 통상 필요비 청구 못 한다. 훼손됐다 무조건 물어준다. 자, 근데 요거, 응? 과실을 수치 못했다, 이게. 선의 점유자는 아까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악의 점유자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네. 근데 악의 점유자가, 자,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다. 과실을 수치한 거는 사용한 경우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 못했다. 수치 못했는데, 중요하다. 요거. 악의 점유자 수치한 거는 물어줘야 되잖아요.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수치 못했다. 수치 못했는데,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뭐 없이? 과실. 요거. 잘못. 과실 없이 수치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어? 무슨 의무? 보상 의무? 없다. 근데, 과실로 수치 못했다. 어?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수치하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데, 수치 못했는데, 뭐 못했는데? 수치 못했는데,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과실로 수치 못했습니다. 뭐한다? 물어준다. 꼭 기억한다. 요 잘 나온다.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어주는 거. 수치한 거는 무조건 물어주고 수치했다 안 했다? 했다 물어주고 이건 수치했다 못했다? 못했는데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과실로 못했다 수치 못해도 뭐한다? 물어준다 하는 것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고 자 여러분 어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02페이지 그냥 간다. 몇 페이지? 302페이지 갑니다. 찾습니까? 예.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어떻게 한다? 취득. 5.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 행사하는 경우는 침탈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여러분 점유권은 아까 해도 뺏겨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까지? 1년.
근데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없다. 302페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는데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 자, 가액의 전가가 현존을 하면 무슨 비일 때 그렇다? 유익비. 무슨 비? 유익비.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핵심 단어. 또는. 또는이 핵심이다. 뭐가 핵심이다? 또는. 또는 오아가 와야지. 엔더 밑거리고 함께 오면 OX? X. 그 다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자, 어쨌든 멸실되었으면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주는 경우는 없다. 맞습니까? 근데 소유사가 없는 하면 뭐? 모든 손해. 소유사 없는 선의 하면 뭐? 전부. 그 소유사가 있는 선의 하면 뭐? 자주의 선의지.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익. 이렇게 한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305페이지로 갑니다. 문제. 305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소유자 갑은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한 점유을을 병이 불법적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시 갑거를 누가 빌려서? 을. 근데 누가 몰아내고? 병이 몰아내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도 을도 다 할 수 있죠. 갑은 뭐? 소유자, 간접 점유자. 을은 뭐? 직접 점유자로서. 맞습니까? 예. 자, 을은 병에게 점유권을 갖는다. 맞죠? 예.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갖는다. 맞죠? 예.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갖는다.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한다. 그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막 어렵게 막 보여도. 갑은 두 개. 무슨 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갑니다. 병이 침탈 후 몇 년이 경과하면은 1년이 경과하면은 어른, 어리든 갑이든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른 병에게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5번 어리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지? 원래는 채권은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등기하면은 채권자라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자, 그 다음 309페이지로 갑니다. 자, 대표 이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여러분,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점유권과 본권은 완전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자, 여러분, 자. 고기 들고 점유 다섯 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네 개 추정한다. 몇 개? 네 개. 근데 무과실도 무과실 추정, 과실 없이 추정 나오면 OX, X 꼭 기억한다. 그러면 아까 네 개는 추정하니까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를 받는 상대방이 타주, 강폭, 은비, 악의를 어떻게 한다? 입증. 하지 못하면 몇 개로 본다? 네 개. 그럼 무과실은 누가 입증? 빨리 점유자가. 그치? 그래서 2번 갑니다.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 평온, 공연. 아까 몇 개 들어있네? 네 개 추정 5. 맞죠? 예. 3번 갑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후 양시에 동일인이어야 된다. OX, X. 아까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점유자가 점유를 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맞죠? 일단 점유하면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 그 다음 전세권자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자, 점유하게 한 자는 소유자를 가리키지.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면서 자주지. 맞습니까? 예.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꼼꼼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자. 점유, 이제 점유 보청권인데, 여러분 저번에 할 때, 물권적 청구를 할 때 했잖아, 그지? 여러분 점유, 그 다음 또, 여기 한 개 또 빼먹었네. 여기에, 그지? 여러분, 을이 임차인입니다. 무슨 차인? 임차인. 임차인은 필요비는 뭐, 지출 즉시, 유입비는 무슨 시? 종료 시. 산청구할 수 있다게.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626조에 별도로 규정이 있다. 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입비는 뭐? 종료 시. 근데 요 203조는 필요비, 유입비 둘 다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 받은 때인데, 요거는 지금 정상, 비정상. 비정상 점유. 대표적으로 누구? 빨리. 도둑놈. 그럼 요거는 선의 악의 모든 비정상 점유자에게 인정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임차인은 203조에 의하여 필요비 지출 즉시 유입비 종료 시 너무 OXX 몇 조? 626조. 자, 그럼 좋다. 여기를. 여러분, 그죠?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입비 종료 시인데,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몇 조? 203조. 비용산청권. 비용산청권.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행사. 누가? 임차인이.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된다? 빨리. 6월 안에 비용받아. 요 세 개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나가세요. 뭐 하세요? 나가세요. 해지했다.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 산청권 있다 없다? 빨리. 있다. 203조. 아, 예, 죄송합니다. 요게 621조, 626조. 죄송합니다. 집에 그 마누라가 잘 있는지 막 상상하다. 도망가고 있는지. 요거는 몇 조? 626조. 비용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지? 6월. 근데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중에도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 산청권은 몇 조? 203조. 그럼 요거는 안 주더라도, 만약에 비용 안 준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같이 기억. 그거 하고.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끝내고, 그 다음에, 요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인데, 점유권은 아까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1년. 그럼 점유는 저번에 쪽, 물권적 청구에 을이 침탈해가지고 을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미 병에게 처분했다. 병에게 처분, 병이 선이다. 선이다. 갑은 침탈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선의의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병이 뭐 악의 또는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요거는 무슨 건일 때 그렇고 점유권. 요거는 이제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기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무슨 탈? 침탈. 을이 무슨 탈?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하면 무조건 병에게 반한 뭐 선악불문하고 선의 악의 관계없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침탈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란 청구 못한다. 소유자일지라도. 자, 그럼 이 두 개를 붙이면 여러분 갑의 물건을 어리침탈의 선의의 병, 다시 뭐 선의의 병 하면은 무슨 건을 가지고, 저번에 했죠, 무슨 건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건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고, 꼭 기억한다. 이 두 개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건? 소유권으로 넘어가는데, 소유권, 그지? 무슨 관계? 상린 관계. 314페이지. 몇 페이지? 314페이지. 상린 관계. 오늘 뭐 했습니까? 한번 떼봐라. 오늘 한 거.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물권 변동,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등기해야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잘 낸다. 무슨 판경? 상공 판. 여러분,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다르다. 증여는 매매하고 똑같다. 증여하고 매매하고 같다. 근데 단지 이제 돈을 주면은 뭐고, 매매. 돈 안 주고 받으면 뭐, 증여. 그럼 매매, 증여 똑같다. 매매, 증여, 교환은 전부 다 뭐 해야지? 등기. 상속류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그리고 아까 피담보채권 소멸 뭐 없이? 등기 없이. 용의 물권에서 존속기간 만료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거 잘 나온다. 그럼 상공 판경에서 특히 여러분 아까 좀 뭐 수용이든 판결이든 협의 조정 나오면 뭐 없이? 뭐 해야? 등기해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또 뭐 했노? 등기. 등기 했잖아. 등기.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서 넉자. 등기 원인이 불일체도 등기는 뭐다? 유효. 하면서 무슨 생략? 중간 생략하고 무효등기 두 개.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할 수 있는데 뭐 이해관계 내기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근데 표시 멸실등기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인데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내은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외는 어떻게 한다? 이루어졌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이제 등기청권. 채권적, 물권적. 그죠? 채권적은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그 다음에 뭐? 본등기, 환매권,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무슨 적? 채권적. 물권적은 뭐?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현재 소유자 말소 청구. 무슨 적? 물권적. 물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적은 무슨 시효? 소멸시효인데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지? 그거 하고 됐습니까?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꼭 그지? 그럼 삼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근데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 혼동에서, 혼동에서는 꼬리 물기 하면 병 끝에 병이 안 들어있으면 뭐, 소멸하지 않고, 병이 들어있으면 뭐하고? 소멸하고. 갑을병 세 명 들어있는데, 을갑, 갑, 을 이전 받았다.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을, 병, 병, 을 하면 병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 다음에 쭉쭉쭉인데 누가 사면은 끝순위가 샀다. 이전 양도 받았다. 혼돈은 뭐하고? 소멸. 끝순위가 아닌 사람이 1번이 이전 받았다. 양도 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럼 점유권과 강권은 왜 혼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점유에서는 아까 점유이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 두 개. 그 다음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에서는 아까 갑의 물건을 어리침탈이가 선의의 병에게 갔을 때 갑이 그럼 선의의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부리요. 소유권 하면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점유권 하면 선의의 특정 성견에게는 돌려달라는 수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예? 그러면 그거 해보면 오늘 몇 개 넘게 알아, 너? 예? 네 개 넘게 알았잖아요. 아까 등, 꼭 나오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고 혼동하고, 그 다음 또 뭐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원인의 불일치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에서 대기본 원칙은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무효 등기 유용. 오늘 집에 와서 제목을 적어보란 말이지. 한 거 딱 뭐 보고. 오늘 뭐 했는지 제목을 적어보고 자꾸 생각하는 녀석. 응? 그 다음에 여기. 네, 알았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관계? 상인관계. 예. 자, 그럼 소유권에는, 여러분 소유권에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상인관계. 무슨 관계? 상인관계. 취득시효. 그 다음 무슨 소유? 공동소유. 됐습니까? 상인관계, 취득시효, 무슨 소유? 공동소유인데. 그러면 여러분, 상인관계는 이런 거죠.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갑이 을의 경계에 침범하면 안 되는데, 필요 갑이 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이 건물을 짓는데 옆 토지는 비어 있는데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도저히 지을 수 없다 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기능해서 조금 사용합시다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에서 법률상 그러면 이 확장적 기능을 하고 이거는 뭐 제한적 기능을 한다, 그지? 그럼 갑이 갑만이 항상 사용합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을도 때로는 사용합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붙어 있는 부동산 간의 뭐 이용 처절 관계다. 그러면 이 상인 관계를 우리 민법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소유권을 규정을 두고 꼭 소유자만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소유자끼리만 합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을 사용하는 무슨 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될 게 지역권. 무슨 권은? 지역권은 상인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지역권 자체가 타인의 토지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중 상인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권 찾아야 된다? 빨리. 지역권. 그죠? 뭐 지역권, 저당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상인관계를 어디에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규정을 두고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상인관계 그럼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인지 사용 청구권. 무슨 사용 청구권? 인지 사용 청구권. 그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 세 번째 생활 방해. 네 번째 숫자, 다섯 번째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 다섯 개 가지고 낸다. 뭐가 우선하는 거? 관습이 우선하는 거. 뭐가 우선하는 거? 관습이 우선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하는데 그러면 요 인지 사용 청구권은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하는 거네.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인지사용권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 또는 주거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를 얻어서 항상, 여러분 그럼 시험은 몇 부류고 이거? 두 부류지. 거의 두 부류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예? 인접한 타인의 토는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됐습니까?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예? 뭐를 받아서? 승낙.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뭐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승낙. 근데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뭐로?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예? 뭐로 가름할 수 있다? 판결. 그럼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승낙 못 받았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옆 토지나 주거인데 인지 사용 청구권 하면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토지인지 주거인지, 다시 뭐 토지인지 주거인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위 토지 통행권, 요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거죠. 항상. 한계는 잘 없다. 한계는. 생활방에는 3단계. 숫자 4개. 관습이 우선하는 것 7개. 요렇게. 집에서 공부할 때. 그러면, 요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유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무상인 경우는 원칙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5번지 밖으로 못 나간다, 이게. 근데 만약에 4번지가 지역권 설정해주면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지역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 5번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타인을 기준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 그래서 만약에 타인을, 법관 입장에서 타인을 기준으로, 그러면 갑의 입장이 5번지 소유자를 입장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관 입장에서 타인을 기준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 방법. 그럼 예를 들면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장소 방법이다. 6번지 토지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밟고 지나가는데 그냥 당연히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를 받아서? 승낙. 승낙 못 받으면 아까 뭐 받아서? 판결. 되겠습니까? 근데 5번지를 이제 법률 용어 5번지를 뭐라고 하냐면 쓰는 사람이잖아요. 권자. 5번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뭐? 권자. 5번지를 뭐? 통행권자. 6번지를 빨리 통행지 소유자. 그럼 이렇게, 자,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 다시 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 다시 어떨 때 보상 의무가 있다.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분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다. 근데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또는 길이 없거나 얘가 보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통행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됐습니까? 의무 위반에 대한 뭐 책임만 진다.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통로의 폭은 그 다음부터 전부 다 판례다.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통로의 폭은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통행권자가 통로로 쓰고 있는데 통행지 소유자는 요거 자기 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라고 여기에 통행에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하면은 어쨌든 쓰고 있는데 소유자라고 소유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서 여기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방해되면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 자, 무슨 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이거 누구 생각하냐면 누구? 임차인.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에게 빨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 그럼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분할 일부 양도. 다시 뭐 분할 또는 뭐 일부 양도 하고 이건 당사자에 한한다. 당사자에 한한다 하고 특정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산.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자, 길이 있다. 1번지, 2번지 도로인데 2번지가 공유다. 갑과 을이 뭐다? 공유인데 길인데 분할했다. 이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포위된 토지, 이건 바깥은 을, 이렇게 했을 때 갑은 반드시 금방 말해도 을의 토지,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갔대. 유상, 무상, 무상. 근데 1번지 토지,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거 허용하지 않고,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됐습니까? 그래서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얻게 됐다 하면 뭐? 무상인데 누구에 하나고?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자, 문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321페이지. 321. 자, 갑니다. 주위 토지 등의 설명이 주위 토지 등의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게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충분한 기능, 핵심 단어는 무슨 분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죠? 예. 그 다음 장차 건립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OX, X. 현재 이용상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상까지 고려해서 통로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쉽죠? 알면 쉽다. 그 다음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맞죠? 예, 당연히 뭐 부담해야지.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통행에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지금 통행권자가 쓰고 있는데 자기 통행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자기가 소유자라고 막 그게 그 마음대로 설치해갖고 방해되면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설치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 본래 기능을 발휘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승립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지? 한 개 더 한번 해보자. 325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그냥 마치고 그지? 오늘 여기까지 마치면 다음 주 계속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